안녕하세요. 다문화학과 알림이 지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니고 있는 다문화학과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강릉원주대학교 원주 캠퍼스 소속이고요. 수도권과 가까운 강원도 원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지 않나요? 학과장님께서 다문화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학과장님을 한번 뵈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 학과에 대해서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는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국제적 교류가 증가하는 다문화 국제화의 사회적 현상과 요구를 반영하여 설립된 국립대학 유일의 학과로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상담과 복지 서비스, 다문화 관련 교육, 국제개발 협력, 이주민과 난민 관련 인권활동, 다문화와 국제사회복지 관련 연구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것을 주요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 학과입니다. 우리나라도 근래에 본격적인 글로벌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 이주 여성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여성가족부서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다문화가정 출신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하여 각급 교육청 산하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포함한 각종 예비학교와 대안학교 등이 설치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외국인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 다문화가족들이 복지와 인권증진을 위한 민간단체들도 점차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코이카를 비롯하여 개발도상국의 복지, 교육, 보건 등의 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국제 NGO들의 활동도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과 취업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낙관할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세계 전역을 활동 무대로 마음껏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다문화학과에서 여러분의 희망찬 미래를 가꾸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 소개 잘 들었나요? 그럼 이제 다문화학과 전공과 관련해서 알아볼까요? 다문화학과의 전공은 다문화 상담 서비스, 국제 개발 협력, 다문화 국제복지 관련 연구, 다문화 관련 인권활동, 다문화 교육 이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공 과목을 이수하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인 다문화 사회 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하나센터, 출입국사무소, 이주자, 이주민 가족 관련 상담기관, 다문화 코디네이터 등이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까지 들으니 실제 졸업생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그럼 졸업생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기 졸업생 심혜림이라고 합니다. 다문화학과는 이 사회에서 알고 보면 너무 당연한데도 여태 모르고 살았던 것들을 배우는 학과예요. 무엇보다 다문화학과가 다른 학과랑 차별되는 특징은 다문화학과 친구들이 대부분 인권 감수성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수님, 선후배 친구들이 모두 열려있고 잘 챙겨주신답니다.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해서 졸업생 인터뷰를 들어볼까요?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이주민 관련 NGO나 소수자의 NGO, 다문화 사회에서 점점 이주의 형태는 다양화될 거예요. 그리고 배워둔다면 향후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졸업한 지 벌써 두 학번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신입생 얘기만 들으면 제가 다 설레요. 이 친구들은 또 어떤 것을 배울까? 또 어떤 재밌는 강의를 들을까? 또 각자의 관심 분야는 무엇일까? 빨리 현장에서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국제개발 협력 분야와 관련해서 해외 봉사를 다녀온 친구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볼까요? 저는 이주민과 국제개발에 관심이 많아 다문화학과에 오게 되었는데요. 다문화학과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제개발 협력 분야인 해외봉사에 관심이 생겨 작년 여름 몽골 단기 해외봉사를 다녀왔습니다. 14일 동안의 해외봉사는 많은 경험과 배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다문화 사회복지사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던 기회였어요. 전공 소개를 들어보니 재학 중인 학생이 다문화학과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인권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뚜렷한 진로는 정하지 못한 입시생이었는데요. 원서 접수 기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다문화학과라는 학과가 있는데 여기는 어떠냐며 추천을 해주셨어요. 처음엔 어떤 과인지 잘 몰랐는데 다문화학과에 재학 중인 선배들을 알게 되어서 인권, 복지 등의 교육 과정을 듣고 나니 제 관심 분야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학을 결정했어요. 먼저 가장 궁금한 점은 모집 요강이겠죠? 수시 전형에서 다문화학과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신입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면접을 시행하는데요. 학과 적합성에 대한 질문으로 진행되니 철저한 면접 준비가 합격으로의 지름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저희 다문화학과는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자유학기제, 캠퍼스 투어 등을 통해서 입시생들에게 학과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들을 통해 다문화학과의 전공 수업을 직접 체험해보고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취업 후 진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문화학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을 받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실시한 입시 홍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문화학과에 입학한 재학생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과를 찾고 있었는데 다문화학과가 눈에 띄었어요. 다문화학과에서는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미래에 유망할 것 같은 과라서 오게 되었습니다. 또 고등학생 때 다문화학과에서 주최하는 학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학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이 과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이외에 학과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희 학과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문화 인식 개선 활동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코이카 월드 프렌즈 영어 교육원과 안산 국경 없는 마을을 방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학과만의 전통인 라운놀이제가 있습니다. 즐거운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축제로 이 축제에서는 이주민 영화제를 함께 하는데요. 이주민 방송에서 주최하는 이주민 영화제의 작품 및 감독들을 초청해서 학생들에게 상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 영화제를 통해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일들과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문화학과의 전공과 관련한 대외 활동들에 대해서는 저 지수가 알려드릴게요. 중학교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대학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인 자유학기제가 있는데요. 학과에 방문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학과 설명회 및 다문화 교육 수업을 진행합니다. 재학생들이 직접 교육 목표를 정하고 교환을 개발하며 강연을 합니다. 자유학기제를 접했던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새롭게 알아가는 게 많다고 말해줄 때 뿌듯함이 배가 되곤 합니다. 또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라온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학생과 지역사회 이주민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성장을 돕는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자유학기제와 마찬가지로 재학생들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분들과 짝꿍이 되어 각 나라의 문화를 교류하고 결혼 이주 여성들은 선주민인 대학생과 친해지고 대학생들에게는 이주민과 만나며 직간접적으로 전공과 관련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공 동아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문화학과에는 전공 동아리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신화부로로 이주민의 인권 실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찾아보자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자원봉사, 캠페인, 스터디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이누리입니다. 아이누리란 다문화학과와 굿네이버스가 연계해 지역 주민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아동보호 권리에 관련한 캠페인을 직접 제작한 카드뉴스나 아동과 관련한 공익광고를 아이누리 SNS 계정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다리 활동에 관해 설명해 드릴게요. 사다리 프로젝트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의 이해도, 관심도를 높이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는 활동입니다. 동아리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을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재능,
교육 기부 등을 실천합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지역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학과에 대해 이제 잘 알겠나요? 다문화학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페이스북에 다문화학과 학생의 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재학생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다문화학과 알림이 지수였습니다.